오케이, 셔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진해서 좌회전하세요. 모퉁이에서 go. 안녕하세요. Straight and turn left. 오케이, 잘안된것 같은데. 직진해서 좌회전하세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직진해서 좌회전하세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Go straight and turn left. 뭐? 어디서? At the corner. 그 모퉁이에서. At the corner. Okay, go straight는 무슨 뜻이에요? 직진하다. Go는 무슨 뜻이에요? Straight는? Okay, 똑바로. 어찌 똑바로. Let's go straight. 어찌 가다? Straight하게 가다. 똑바로 가다. 그렇습니까? 똑바로 가다를 우리말 쓰게 하면 직진하다. Turn의 뜻은 뭐예요? 턴 레프트가 무슨 뜻이에요? 턴 레프트가 무슨 뜻이에요? 좌회전 하다겠죠? 좌회전 하다. 그렇죠? 그럼 레프트는 무슨 뜻이에요? 왼쪽으로겠죠? 왼쪽으로. 그럼 턴의 뜻은? 돌다겠죠, 돌다. Turn left. 왼쪽으로 돌다. 왼쪽으로 돌다. Turn left. 좌회전하다. 왼쪽으로 가다 하고 좌회전하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turn의 뜻이 뭐라고? 돌다. left는 어디로? 왼쪽으로. straight의 뜻은? 똑바로, go는? 그럼 go straight,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 하고 직진하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at은 왜 있어야 돼요? 모퉁입니까? 모퉁이에서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딥니까? 오케이, 어디서? 모퉁이에서. 하려니까 at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 길 알려주는 건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어떤 사람이 폭포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그 질문을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차근차근? 바로? 네, 바로 가보면? 그렇죠. 제가 폭포에 어떻게 한번 갈수 있을까요? 오케이. The waterfall은 폭포죠? 무엇이죠? 근데 to가 붙으니까 어디가 됐죠? 어디로? 폭포로. 어디서? 모퉁이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how can I go?는 길 물어보는 표현. How can I go to the museum? 박물관에 어떻게 합니까? How can I go to the library? 라이브러리 뭐예요? 또 라이브러리도 모르고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오케이. 박물관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To the museum. 제가 우체국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제가 서점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좋습니까? 길 묻는 방법과 했고요. 양념식 캔을 사용해서. Okay.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계속해서 뭐 바로 갑니까? 오케이, 차근차근 누가다? 여이씨도 뭐? 이거 아닐까요? 누가 네가 걸어가야만 한다는 you should walk겠지, I should walk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You walk, 문제 완성. How long? How long? 학교로 to school. 이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통째로, 이거 통째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는 학교까지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니?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했더니, 아이고, 학교가 멀어가지고 3시간 걸어가야 된대요. I should walk 어디로? 3시간 동안. 그렇지.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3시간 동안 학교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이거는 three times는 세 번이라 그랬어요.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학교로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조금만 더 목소리 컸으면 좋겠네요. 3시간 걸어가야 됩니다.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오케이, 그다음 아까 나왔던 거죠? 뭐였더라?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그랬더니 뭐라고 가르쳐줬더라? 어디서? 오케이. 그렇게 느려가지고 모아서 길 안내 받는 사람 속 터지겠다. 조금만 더 빨리 안내해 주세요. 고 스트레이트. 고 스트레이트 앤 왼쪽으로 돌아라. Turn left. 어디서? 오케이. 와우. 그렇죠. 한 번만 더 안내해 주세요. 고 스트레이트. 고 스트레이트 앤 턴 레프트 앳더 코너. 이해만 하고 익숙하게 확인 안 합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뭐라고? 오케이. 만약에 언제 다른 잔디가 잘할 건가요? 누가 다? 아따. 오케이. 잔디가 잘할 것이다. 또
The grass will grow.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the grass grow?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야드의 뜻이 마당인데요. 오케이. 이거 어디 아니에요? 이건 무엇이고 이건 어딘데? 근데 이게 좀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마당에서 in the yard. 오케이, 그래서 잔디가 언제 자랄 건가요? 마당에서.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래서 the grass 한번 길어봤죠? When will it grow in the yard? 그거 마당에서 언제 자라게 될까요? When will it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네. 예, 그랬더니 봄에 자라게 될 거래죠? 아따. 오, 좋습니다. 봄에, in the spring, 봄에는 언제랑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will it grow가 대답할 때, it will grow. When will it grow in the yard? It will grow in the sp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잔디가, 언제 자랄, 마당에 있는 잔디가 언제 자랄지 묻고 답해볼까요? 그렇지.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랬더니 it will grow. 그렇지. In the spring. Very good. 계속해서 그것은 봄에 자랄 것이다. 바로 나오네요. 뭐라고요? 왜? It will grow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뭐라고 물었더니 이러는 거죠. When, 그렇죠.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It will grow in the spring. 오케이. 그다음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니? 누가다? 그렇죠. 넌될 것이다. You will be. 넌될 거니? Very good. Will you be? 문장 완성.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됐습니까? 너는 미래에 뭐가 될 거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뭐?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오케이. 서현이 다 잘하는데, 그렇죠? 유창성을 좀 익히기 위해서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습관. 매가리 없이 말하지 마시고요. 힘 없이. 로봇 같아, 로봇. 인공지능한테 마치 지금 여기에 이 사람 같아.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속도는 좀더 느린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미래에 뭐가 될 거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비행기 조종사 될 거라고 그러죠? 알비어 파일럿. 오케이, 잘 했고요. 잘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유창성 때문에 조금 마무리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건 여러 가지 부분을 뭐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문장을 만드는 규칙,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을 어떻게 쓰고 묻고 답하느냐. 문장을 만드는 규칙을 문법이라 합니다. 문법, 단어, 문법.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글을 읽고 내용 파, 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다, 독해려. 그러니까 뭐 발음 뭐 이런 것들, 뭐 발음이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천천히 계속하면서 익히면 되는 게 발음인 거예요. 발음 틀릴까 봐말안 하는 거 오히려 안 좋고요. 뭐내 발음이 틀렸을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 제일 안 좋은 버릇이고요. 뭐 발음도 뭐 천천히 익히면 되고요. 유창성 at the corner,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It grow in the spring.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How long should I walk? Should you walk to school? 이렇게 빠르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how often, how many times should I wash my puppy? How often, how many times should I wash my dog?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once a week, for 3 hours.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이런 유창성.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된 건, 이해를 잘하는 건 선생님 알겠는데, 유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빠르게 하는 훈련. 알겠습니까? 이걸 해주셨으면 대단히 많이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I will be a pilot.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 한번 더, 얼마나 소리 내서 연습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